오늘 KBS 뉴스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클로즈업 TV에서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했던 찬호님이 소개되었습니다. 들어서 보여준다는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안방 안쪽에 있는 베란다에 위치한 나물빵 지금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상 출시 편스토랑 제작진에서도 찬호님이 간편하게를 가장 잘 나타내는 셰프님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간편하게를 제일 잘 드러내는 셰프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재료를 받아 요리하는 모습, 추억의 할머니표 음식 만들기, 그리고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의 모습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 할머니표 수제비 먹고 싶어서. 할머니표 수제비. 할머니 내년에 또 우리 빨리 날 잡아서 여행 가요. 또한 요리에 진심인 또 셰프, 27세 자취남 이찬원의 나물방이 소개되었고 코다리를 말리고 있는 찬호님의 집 베란다도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코다리 편스토랑에는 가수와 배우, 코미디언 등 여러 분야의 스타들이 출연해 대결을 그리고 지금까지 편스토랑 프로그램에서 7번 우승하며 가장 많은 우승 상품을 출시한 연예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편스토랑 우승 메뉴 7종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사람은 가수 이찬원 씨다. 잘라주면 돼요.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재료를 다듬고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TV 뉴스에서 생생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재료로 다채로운 집밥 요리를 선보이며 흥미를 불러모았다.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두면 잡내도 없어지고 밑간도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우리 또 셰프 찬호님이 활약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먹기 좋은 스타들의 일상과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며 요리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는 신상 출시 편스토랑. 앞으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활약을 기대한다.